산타클로스님, 노면 진단비는 어떤가요? 유사암이 궁금해요. 타사에 이미 3천만 원 있거든요. N사 같은 경우는 암이나 유사암이나 누적을 안 봅니다. 타사 같은 경우는, 암 같은 경우는 생선보 누적해서 2억 5천, 유사암은 뭐 3천에서 5천, 물론 누적 안 본 회사도 한두 군데 있긴 하는데요. N사 같은 경우는 누적을 안 봅니다. 그리고 일단은 수수비는 종수수비 5종 기준으로 합산해서 당사 타사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뇌질환 신장질환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. 근데 원래 다른 보험사도 이 N사처럼 똑같이 누적을 안 봐야 돼요. 아니 우리 회사만 가입을 할 건데 보험 지급은 우리 회사가 할 건데 왜 타사가 암이든 뇌질환이든 유사암이든 수술비든 얼마 있어도 그게 뭐가 중요해? 뭐 그렇잖아요. 뭐가 중요해요. 그냥 우리 회사만 가입하고 보험금만 잘 지급하면 됐지. 근데 이 보험사는 타사에 많이 가입돼 있으면 좀 불량 가입자 아니면 모럴 리스크 아니면은 아 여러 개 중복해서 나중에 작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고객분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원래 누적을 안 보고 가입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손해보험사는 L사와 그 다음에 N사만 누적을 안 보고요. 생명보험사는 M사나 H사는 누적을 안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